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드디어 대당사각형 들어갑니다. 근데 대당사각형 있잖아. 이거 막 모순관계, 반대관계, 소반대관계, 함축관계 외워야 돼요? 아니면 케바케로 보면은 웬만하면 풀려요? 케바케로 보면 웬만하면 풀려. 용어 쓰지 말고요. 일단 제가 나머지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은 하겠지만,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들한테 모순관계, 뭐 반대관계,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초점을 잘 맞춰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정원 명제들의 진리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당사각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대당이 무엇인가 궁금했지? 그래서 이 대당이 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자가 무슨 대자죠? 적대적이라고요? 대적하다? 오! 그래서 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대하다. 야, 진짜 두 글자 한자 표기 잘 없어졌다. 자, 여러분, 여기서의 당자는 마땅하다 요런 의미입니다. 즉, 대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땅히 두 개의 명제를 대해서 뭘 판단하는 거? 진위,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대당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두 개의 명제를 대해서 그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걸 대당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정원 명제들 간에 자, 진위 관계를 대당 관계라고 하는데요. 대당 사각형이라는 것은요. 자, 네 가지 형식의 정원,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각 정원 명제들의 논리적 관계를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넣어놨어요. 거기 그림 보이세요? 자, 그럼 그 그림을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일단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을 우리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갈게요. 여러분, 전칭 긍정이랑 전칭 부정이랑 뭐는 같아요? 전칭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긍정과 부정은 반대 관계잖아. 맞잖아. 긍정이랑 부정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바로 반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를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특칭 긍정과 뭐가 있어요? 특칭 부정이 있는데요. 요거 지금 뭐가 똑같아? 특칭. 특징, 이게 똑같지. 그래서 없앤 채로 보게 되면은 긍정,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관계? 반대 관계인데요. 신기하게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소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왜 소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얘는 전칭이지. 근데 얘는 조그만한 일부의 것들끼리 보는 거기 때문에 반대 관계 앞에다 뭘 붙인 거예요? 소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칭 긍정, 전칭 부정은 큰 애들끼리 붙는 거니까 그냥 반대 관계라고 하는 거고, 특칭 긍정, 특칭 부정은 일부의 것들끼리 묶는 거기 때문에 소반대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그건 내가 곧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가볼게. 자, 여러분,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이 있는데요. 자, 얘는 뭐랑 뭐가 똑같아요? 긍정? 긍정은 똑같고, 뭐가 다릅니까? 전칭과 특칭이 다르죠. 여러분, 전칭은 모두를 의미하고, 특칭은 뭘 의미하죠? 일부를 의미하죠? 그러면 전칭 긍정이 전칭 특징을 뭐 하는 거야? 함축했다, 포함하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무슨 관계? 함축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전칭 부정과 특칭 부정의 관계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뭐가 똑같아요? 부정? 또. 부정? 이건 똑같지. 똑같고, 뭐만 달라? 전칭? 특칭만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 전칭 부정이 특칭 부정 일부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함축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한대요? 모순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죠? 자, 여러분, 모순 관계가 가장 꼴통.
그런 것 같지 않아? 가장 꼴통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전칭 긍정이랑 특칭 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순 관계를 볼게요. 자, 얘는 전칭이지. 요거의 반대, 요거를 뒤집으면 그게 뭐가 되죠? 특칭. 내가 얘 꼴통이라 그랬잖아. 자, 긍정을 뒤집어. 그럼 뭐가 되죠? 부정이 되죠? 그래서 전칭 긍정과 그리고 얘네 두 개 다를 뒤집은 것을 우리는 특칭 부정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개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꼴통이니까 모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가보자. 전칭 부정이지. 얘랑 모순 관계는 뭐일 것 같아? 둘 다. 뒤집으면 되겠지? 자, 전칭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특칭. 부정을 뒤집으면 긍정이 되지.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뒤집은 것을 우리는 모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둘 다 뒤집었다. 요게 바로 모순 관계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반대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 전칭, 전칭이겠지? 반대니까?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의 관계에 이걸 반대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관계 앞에 소라는 말이 붙어요. 그럼 이거는 범위가 작아지는 거니까 무슨 긍정과 특칭 긍정과 그 다음 특칭 부정과의 관계를 바로 소반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축관계 한번 들어갈게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전칭 긍정과 그리고 어떤 게 전칭 긍정의 함축이에요? 특칭 긍정이 전칭 긍정은 모든이고 특칭 긍정은 일부지? 그러니까 전칭 긍정이 특칭 긍정을 함축하겠지. 자, 그럼 반대로 전칭 부정은 어떻습니까? 전칭 부정은 뭘 함축할까요? 특칭 부정을 함축을 하게 되겠죠? 요게 바로 관계예요. 자, 근데 이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요. 자, 여러분, A와 O는 모순 관계라는 것은 둘 다 뒤집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이거 A랑 O를 여러분 한번 해볼게. 이게 전칭 긍정이지. 근데 이 O를 몰라도 된다니까. 모순 관계라고 하지. 얘 꼴통이죠. 그럼 둘 다 뒤집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O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해봐. 특칭? 그렇지?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둘 다 뒤집히는 꼴통들이지. 꼴통들. 그래서 둘 다 참일 수도 없고요. 둘 다 거짓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또 어렵잖아. 그래서 요렇게 막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동시에 참인지 동시에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론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참이다, 동시에 거짓이다 이따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논리적 관계에 제가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자, 63페이지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6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대당사각형의 논리적 관계를 볼게요. 그래도 요거를 알아두면 진짜 좋거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알아야지 대당사각형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꼴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꼴통이 무슨 관계? 모순 관계. 얘는 둘 다 뒤집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갈게요. 자, 갑니다. 자, 1번. 이거 A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직한 거야.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와,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는 둘 다 참일 수 있어요? 그냥 의미를 가져가봐. 아니, 모두 정직하다며. 근데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건 한 명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일 수 있어요? 절대 참일 수 없지. 얘가 참이면 얘는 반드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둘 다 동시에 참인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지. 그러면은 거짓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봐봐. 나 한번 물어볼게. 내가 여러분이 어떤 게 어려운지 다 알고 있다니까? 해볼게. 봐봐. 맞춰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요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거를, 봐봐. 요거를
써볼게. 거짓으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의 100이면 80은 어떻게 바꾸게? 그렇지. 이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냐뇨, 선생님.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가요. 저 문장에 거짓이 되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선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맞기 때문이야, 틀리기 때문이야. 여기 틀려서 그래.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가 요 문장의 거짓이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요, 요렇게 봐야 돼요. 완전히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자, 거짓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써볼게. 하나의 뭐만 있어도, 한 개의 발레만 있어도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이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려면요, 여기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한 명만 정직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를 거짓으로 만들려면요, 요것을 어긋나게 하는 반증 사례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요것의 거짓은 뭐가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 요건 한 명만도 어떤이라고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요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요 문장이 거짓이 됩니다. 그럼 나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를 거짓으로 만드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따구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요거를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가볼게. 이리 와봐. 해볼게. 요거랑 독립적인 거다.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이번에는 전칭 부정. 여러분, 전칭 부정이죠? 전칭 부정의 문장을, 자, 이번에 왜 선생님 또 뭐라고 할까요? 거짓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 정직한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저것은 거짓이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의 거짓 문장은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가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요 명제는 거짓이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자, 가볼게. 아까 말했던 모순 관계야. 자, 모든 사람은이 뭐야? 전칭이지. 자, 요것의 거짓은 전칭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 특칭으로 바꾸면 돼요. 자, 정직하지 않다. 자, 여러분, 정직하지 않다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 이게 그니까 발레 있잖아, 발레. 이거 모순 관계야. 요거를 뒤집어. 그럼 뭐가 되지? 긍정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전칭 부정을 거짓으로 만드세요 라고 하면 둘다 뒤집으면 돼. 특칭? 긍정으로 뒤집으면 돼요. 그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이 뭐였어요? 이거 전칭이었지. 이거를 거짓으로 만들면 전칭을 일단 뭐로 바꾸고? 특칭으로 바꾸고, 얘도 뒤집으면 돼. 얘가 뭐야? 긍정이지. 이걸 뒤집어. 그럼 뭐가 돼요? 부정이 되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두 가지를 다 뒤집으면 거짓인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아니야. 자, 그, 일로 와봐. 그리고 일로 와봐. 해볼게. 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와 어떤,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반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전칭, 특칭, 긍정, 부정을 둘다 뒤집었다라는 걸 완전히 반대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자, 여러분, 요거, 이번에는 동시에 참은 될수 없다고 했어요. 동시에 거짓으로 만들어봐. 동시에 거짓으로 만들어봐.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의 거짓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 그냥 이렇게 갈게. 여러분, 요거 전칭이지. 정직하다는 뭐야? 긍정이지. 자, 여러분, 요것도 봐봐요. 이거 뭐예요? 특칭. 정직하지 않다는 부정. 자, 각각의 문장을 전칭, 긍정, 특칭, 부정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뭘 보는 거야?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어떨지를 봐야 되지. 그럼 이것의 거짓이 뭐야? 거짓이 뭐야? 특칭, 불러. 부정. 자, 여러분, 요것의 거짓이 뭐예요?
뭐야? 전칭? 긍정이지. 자, 여러분, 동시에 거짓도 참이 될 수 없겠네. 모순 관계니까. 둘 다 바뀌는 거 모순이라 그랬죠? 둘 다 바뀌면 모순이잖아. 동시에 참도 안 되고 동시에 거짓도 안 됩니다. 참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요. 자.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칭 긍정 명제와 특칭 부정 명제. 전칭 부정 명제와 특칭 긍정 명제는 각각 서로 반대. 여러분, 여기서의 서로 반대라는 거는 자, 무슨 의미라고요? 전칭을 특칭으로 바꾸고 긍정을 뭐로 바꾸는 경우? 부정으로 바꾸는 그런 명제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하나는 뭐일 수밖에 없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가 참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는 무조건 거짓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라는 건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반대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반대관계. 자,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거 무슨 칭? 전칭. 정직하다 뭐야? 긍정. 요것과 모든 사람은 이거 뭐예요? 전칭. 그 다음에 부정. 여러분, 그냥 Are you Korean? Yes, I'm Korean. 자, 그러면은 의미를 생각을 해봐.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가 참이래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는 참일 수가 없지. 아니, 모든 사람이 이미 정직하다며.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것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왜 가능한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바꿔봐. 이것의 거짓이 뭐야? 거짓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뒤집어. 뭐야? 특징. 이것도 뒤집어. 부정. 자, 요거 뒤집는 방법 어떻게 말했지? 요거 거짓이라고 말하려면 특징, 긍정을 하면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의 반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특징 부정과 특징 긍정은 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한번 봐봐. 특징 긍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지. 다시, 특징 긍정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 특징 부정은 뭐야?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야, 그럼 이거 두 개 양립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전체 중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정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거짓일 수는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돼. 이 뉘앙스를 봐. 동시에 거짓이다예요? 아니면은 거짓일 수 있다예요? 거짓일 수 있다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단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징 부정과 그리고 특징 긍정이 무조건 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대관계는 둘 다 참일 수는 없는 관계이지만요. 둘 다 동시에 거짓이다가 아니라 거짓 일 수는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일단은 이 개념만 이렇게 슬쩍 뇌에다 발라놓으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소반대관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반대관계는 어떻게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짠! 가볼게.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두 개씩 넘어가냐? 잠깐만. 자, 가볼게요. 소반대관계.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특징, 불러, 긍정. 요것과 얘는 그럼 뭐겠어? 특징, 부정끼리의 관계겠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동시에 참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참일 수 있죠? 일부는 정직하고 일부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 중 동시에 참일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 있나요? 자, 그럼 동시에 거짓으로 만들어 봐야 되지. 자, 그러면 특징 긍정을 거짓으로 만들어 봐. 뒤집어. 전칭. 자, 둘 다 뒤집어야 되지. 부정. 자, 요것의 거짓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동시에 거짓인지 보려면 특징을 뭐로 바꾸고 전칭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전칭 부정과 전칭 긍정은 양립 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지. 얘는 모두가 그러하다는 거고 얘는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이므로 얘네들의 거짓끼리 보게 된다면 동시에 거짓이 참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그래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 않다. 정직하지 않다를 거짓으로 만들면 어떤은 뭐로 바꾸고 모든으로 바꾸고 정직하지 않다는 뭐로 바꾼다? 정직하다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거짓끼리 봐야 되잖아. 요거 두 개 양립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은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인 상황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됐나요? 네, 우리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함축관계 들어갑니다. 함축관계. 자, 1번.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 이거 무슨 칭? 전칭. 정직하다. 이거 뭐야? 긍정. 요거 불러. 어떤 사람은 특징. 야, 이거 지금 함축이지. 그러면 적어도 뭐는 똑같아야 돼. 긍정은 같아야 돼. 아니, 전칭 긍정이 특징 긍정 함축하겠지. 포함하겠지.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요것들은 무조건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가 거짓이면 여러분 요거 그럼 거짓으로 만들어 봐.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가 거짓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어떤 사람은 이 특징이죠. 정직하다가 뭐야? 긍정이지. 근데 이것을 거짓으로 만들면 둘 다 뒤집으면 되죠. 그럼 뭐가 되죠? 전칭 부정이 되지?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정직하다도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 아, 다시 가볼게. 모든 사람은 이 뭐야? 내가 다 해줄게. 그래. 이거 뭐야? 전칭이지. 그럼 이거 뭐야? 긍정이지. 요것의 거짓이 뭐야 그러면? 특징. 요것의 거짓이니까 얘를 또 뒤집어야 되지. 부정도 참이겠지. 왜? 전칭 부정이 뭘 함축하고 있을 테니. 특징 부정을 함축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어. 어차피 논리추론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논리추론은 형광으로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인강으로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해 안 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돌려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형광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 인강 친구들. 인강 친구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형광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들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해야 될 점이 있다고요? 유의해야 할 점 별표 쳐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유의해야 할 점 가볼게요. 자,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전칭 긍정은 특칭 긍정을 함축할 수 있지. 모든이니까.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볼게. 특칭 긍정은 요만한 애지. 특칭 긍정이 감히 전칭 긍정을 함축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되지. 아니 요 조그만한 게 어디 전칭을 함축하러 들어. 그치? 그래서 유의해야 할 점은 특칭 긍정 명제가 전칭 긍정 명제를 함축한다. 그래서 특칭 긍정 명제가 참이라고 해도 전칭 긍정 명제는 참 거짓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시 갈게요. 전칭 긍정 명제가 참이라면 무조건 특칭 긍정 명제도 참이지. 함축이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특칭 긍정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전칭 긍정도 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야. 즉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기 아래도 한번 봐볼게요. 전칭 긍정 명제가 거짓일 때는 특칭 긍정 명제의 참 거짓은 알 수 없다. 야, 이거 쫄지 말고 내가 알려줬잖아. 봐봐. 전칭 긍정 명제의 거짓을 만들어보면 되잖아. 해봐. 거짓 만들어봐. 뒤집으면 되지. 특칭 부정이죠. 특칭 부정일 때. 자, 특칭 긍정 명제에 참 거짓 알 수 없는 거 맞아요? 야, 맞지. 봐요. 특칭 부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야?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죠. 그러면 일부 사람은 정직하고 일부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거짓인 경우도 있잖아. 봐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특징 긍정 명제는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지, 그치? 그래서 요거가 무조건 참 거짓이라고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좀 이거 방금 이해했니? 이해 못했지? 다시 여러분, 이거 참일 수 있다는 건 알겠지? 다시, 특징 부정과 특징 긍정은 양립이 가능하죠. 이해돼? 일부는 정직하고 일부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양립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참일 수는 있는데요, 특징 부정이 있다고 해서 특징 긍정도 사실 거짓일 수도 있는 거거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왜 거짓일 수 있는 거야? 특징 부정이 사실은 전칭 부정이었던 거야. 그러면 특징 긍정이 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참 거짓은 알 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이 좀 챙겨줘야 된다. 아이고,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인가 한번 들어봐. 인가 한번 들어봐. 들어봐.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다시 갈게. 그럼 나 한 번만 더 갈게. 화내면 안 돼? 내가 내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특징 부정은 정말 일부가 부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개 경우의 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전칭 부정도 될 수 있지 사실은. 여러 경우 수를 넣으면. 그 이게 만약에 전칭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특징 긍정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 거짓은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참도 될 수 있고 모도 될 수 있으니까. 거짓도 될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면 인강 들어. 이거 내가 여기 이상으로 설명 못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것도 쭉 똑같은 말이라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쫄지 마시고요, 제가 좀 희망을 드릴게요. 우리 앞에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66페이지 워밍업을 풀었을 때 맞았다 그러면은 앞에 거 필요 없어. 이 정도만 잘 풀면 돼.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용어 쓰는 거 외울 필요도 없고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66쪽이랑 그리고 68쪽 자 푸는 시간을 좀 드릴 거거든요. 제가 푸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잘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 2분 정도 드릴게요. 1분? 2분? 알았어요. 2분 정도 드릴게요. 준비 시작. 66, 68. 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진짜 제가 정말 시시할 정도로 거창하지 않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운동선수들은 체력 단련을 한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체력 단련을 하는 거야. 자, 1번. 모든 선수들은 체력 단련을 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거짓이지. 이거 무조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체력 단련을 한다는 게 참이지. 그러면 전부 다 체력 단련을 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거짓이 맞고요. 그 다음, 어떤 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체력 단련을 한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은 이라는 전칭이죠. 자, 이거 불러봐. 전칭 불러. 이거 뭐야? 긍정. 자, 2번 봐봐. 어떤 운동선수들은? 특징. 체력 단련을 한다. 긍정이지. 전칭 긍정이 만약에 참이라면 특징 긍정은 당연히 참이겠지. 모든 운동선수들이 체력 단련을 한대. 그러면 그 일부들의 체력 단련한다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라고 봐줘야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어떤 선수들은 체력 단련을 하지 않는다. 봐요. 모든 선수들이 체력 단련을 한다고 이미 이게 참이라고 고지를 했지. 근데 어떤 선수들 일부가 체력 단련을 하지 않는다는 맞겠어? 다 아니겠어? 아니지. 전부 다 한다니까 체력 단련을. 그래서 요거 거짓, 참,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뭐 필요 없어요. 뭐 무슨 관계, 반대 관계 이런 게 무슨 필요야.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 돼.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넘어가서 자 2번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 한 명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없어야 돼.
모두가 아침을 안 먹어요. 자, 1번. 모든 사람은 아침을 먹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다 아침 안 먹는다니까. 다 아침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거짓이지.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사람들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가 참일 때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아침을 안 먹는다며 이게 참이라면 일부의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도 참이 되겠지. 당연히 이거 무슨 관계야? 함축관계야, 함축관계. 함축관계는 전칭이 참이면 특칭도 참이거든. 자,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얘 완전 거짓이지. 왜냐면 여기서 한 명도 빠짐없이 아침을 안 먹는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부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건 무조건 거짓이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 그냥 뭐 대당사각형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래. 조카라 그래.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단독으로 봐. 단독으로.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대당사각형은 거들 뿐이야. 여러분들이 각각을 이해하면 그걸로만 만족해요.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려웠죠? 요거 이제 틀렸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애들이 전칭이야, 특칭이야? 특칭이지. 일부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참이에요. 1번.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단정 지을 수 없지. 자, 왜냐면 일부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게 참이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열매를 다 맺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건 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판단 불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나무들? 일부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고 얘는 뭐예요? 모든 나무들은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된대.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완전 거짓이지. 적어도 하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 봐야 돼? 거짓이라고 봐야 되죠. 자,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3번 갈게요. 아마도 3번에 3이 어려웠던 거 아니야? 그쵸? 3번에 3에 별 붙이세요. 아마도 특징 긍정이랑 특징 부정의 관계가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거 별 붙여봐. 내가 알려줄게. 야, 이거 뭐야? 어떤 나무들은 특징 열매를 맺는다. 긍정. 긍정. 자, 요거 해봐. 어떤 나무들은 특징 열매를 맺지 않는다. 부정. 여러분 봐요. 특징 긍정과 특징 부정은 동시에 참일 수 있어 없어? 참일 수 있어. 근데 거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은 판단 불가라고 봐야 돼. 일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맺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특징 긍정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경우의 수로 보면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경우의 수로 보게 된다면 요거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거짓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즉 참과 긍정, 참 거짓이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건 판단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 불가로 볼 수 있지. 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도 조금씩 얼굴이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 됐어요. 대당사각형 뭐라고요? 대당사각형. 조카라 그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 아니, 그만큼 대당사각형을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워밍업으로 독립적으로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 갈게요. 4번입니다. 4번. 어떤 물고기들은 바다에 살지 않는다. 선생님,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잊으라면 안 된다 그랬죠. 가치 판단을 뭐하라고? 버리라고. 그쵸? 자, 그러면 들어가. 근데 실제로 물고기 중에 바다에 안 사는 애들 있잖아. 그렇기도 하잖아. 자, 여러분 그럼 갈게요. 어떤 물고기들은 바다에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바다에 살지 않는 물고기가 몇 마리라도 존재하면 한 마리라도 존재하는 게 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모든 물고기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바다에 산대요.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 볼 수 있어? 무조건 거짓이지.
한 마리 정도는 바다에 살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물고기들은 바다에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판단? 불가지? 왜냐면 여러분 이거 특징, 부정. 얘는 뭐야? 전칭, 부정. 특징 부정이 참이라고 해서 전칭 부정이 참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봐야 돼요? 판단 불가라고 보는 것이 맞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 아까 우리 3번에서 했잖아요. 야, 이거 특징. 자, 바다에 살지 않는다 뭐라고요? 부정이고. 자, 어떤 물고기들은 이게 뭐야? 특징. 바다에 산다 이게 뭐야? 긍정. 얘네 둘은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물론 특징 부정이면 특징 긍정이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된다? 판단 불가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오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기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당일 목숨 빼야지? 하고 딱 폈잖아? 얘가? 안 될 거야. 느낌 알잖아요. 그게 완전히 여러분들께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돌려봐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모든 역공이들을 과외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외를 하면 여러분들 그 학습 단계에 따라서 내가 막 조지고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사실 대형 강의죠. 워낙에 진짜 되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그 다음 가볼게요. 그 여러분 제가 제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혹시 어렸을 때 과외 많이 했던 친구들 있지? 나는 과외를 진짜 많이 했거든. 우리 엄마가 교육비에 몰빵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과외를 진짜 많이 해서 나중에 대형 강의를 들었을 때 피를 봤어. 이제 과외를 받다 보면은 선생님한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다이렉트로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다이렉트로 알려주고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점수가 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보통의 강의들은 성인들이 듣는 강의는 과외가 있어 없어? 과외가 없어. 정말 이 강의실에 100명 200명 때려 넣은 다음에 야 이거 이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성인 시장이 과외가 많이 없지. 그럼 이걸 돌파해야 돼 아니면 망했다 이래야 돼? 돌파해야 돼. 그리고 제가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이해 안 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인강을 켜서 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실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저는 그거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임용 공부했었잖아요. 임용 공부를 했는데 거기도 장난 아니야. 거기는 막 진짜 잘 나가는 선생님은 700명. 부럽다. 국어 선생님 중에 700명 놓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 대형 강의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먹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저는.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 옆에 빠르게 붙은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과외에 더럽혀지지 않은 친구들이었거든. 되게 자기주도적으로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상황이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지금은 이해돼도 집에 가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강의를 돌려봐라.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논박불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고요. 자, 우리 1번부터 여기까지 하고 쉴까요?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자, 여러분 모든 과일은 채소가 아니다가 반드시 참이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바꿔볼까? 모든 과일은 전칭 특징. 전칭. 채소가 아니다. 전칭 특징. 아 맞아요. 맞아. 긍정 부정인데. 자 긍정 부정. 부정. 자 여러분 이게 무조건 참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자 결론 볼게. 어떤 과일은? 특징. 채소이다. 긍정. 잠깐만 둘 다 뒤집어졌네. 이 새끼 꼴통이네. 그러면 이 새끼 꼴통이네. 무슨 관계? 모순 관계. 둘 다 뒤집어지면 모순 관계.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모순 관계는요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이미 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는 볼 것도 없이
거짓이 돼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요것은 무조건 거짓이죠. 야, 이거 봐봐. 봐봐. 모든 과일은 채소가 아니다의 거짓이 이거잖아. 어떤 과일은 채소이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거짓이지.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넘어가요. 머리를 뜯고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2번 가볼게요. 모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다. 여러분, 요거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천천히 할게. 전칭. 날아다니는 새다. 긍정. 모든 독수리는 똑같으네. 전칭.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다. 부정. 야, 그러면 전칭, 전칭은 똑같고 긍정, 부정만 반대네. 이거 뭐예요? 반대 관계. 자, 그랬을 때, 자, 따라서 명제 이는, 야, 이거는 무조건 거짓 아니냐? 왜냐면 모든 독소리가 다 날아다닌다며. 근데 얘는 또 모든 독소리가 나눠 날아다니지 않는다며. 얘가 무조건 3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일 수밖에 없죠. 거짓. 여러분, 할만해요? 거지 같아요? 조금은 할만하지?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모든 사막은 건조한 지역이다. 모든 사막은 불러. 전생 건조한 지역이다. 긍정, 부정. 긍정. 어떤 사막은 특징 건조한 지역이 아니다. 부정. 야, 이 새끼 꼴통이네. 뒤집었네. 얘도 뒤집었네. 둘 다 뒤집으면 꼴통 새끼지. 그럼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굿. 자, 여러분, 앞에 게 무조건 참이래요. 둘 다 참인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거짓이지. 여러분 잘 봐요. 모든 사막은 건조한 지역이다의 발레. 거짓은 발레라 그랬지? 발레가 바로 어떤 사막은 건조한 지역이 아니다잖아. 하나의 사막만이라도 건조한 지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든 사막은 건조한 지역의 발레가 되죠. 그래서 이것의 거짓이 바로 명제 2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지. 어! 조금 표정이 좀 펴졌는데 알겠어요. 넘어가요. 자, 우리 이제 4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4번 들어갈게요. 야, 이거 어떻게 고맙다? 모든 연필은 뭐고? 전칭이고. 자, 필기 도구이다는 긍정이네. 자, 모든 연필은 전칭, 필기 도구가 아니다. 부정. 야, 그러면 전칭, 정칭은 똑같지. 근데 긍정, 부정은 뭐기 때문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관계. 자, 그러면은 모든 연필은 필기 도구이다가 참이래. 야, 이거 모든 연필은 진짜 전부 다 필기 도구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명쟁이는 모든 연필이 필기 도구가 아니래. 야, 이거는 무조건 거짓이지. 이건 너무 쉽다. 됐어요?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그지 같긴 하지만 할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오세요.